근데 폭스바겐 그룹이 이 서스펜션 제품 5천만 개 수주를 했다고 하는데요. 자세히 좀 들어보겠습니다. 김종 기자. 네, 만도는 이제 자동차 부품 전문 업체로 잘 그렇죠. 알려져 네. 있잖아요. 이제 폭스바겐 그룹에 5천만 개 규모로 이제 서스펜션을 공급한다고 오늘 오전 밝혔습니다. 이게 규모가 뭐 50만 개도 아니고 500만 개도 아니고 5천만 5천만 개다 개. 보니까 그 규모가 사실 상상이 가지는 않는데요. 이제 서스펜션은 바퀴와 차체를 연결하는 장치인데요. 지면 우리가 차를 탈때 이제 지면 충격을 흡수해서 탑승자에게 그 충격이 전달되지 않도록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도록 하는 스프링과 같은 부품인데 이 부품만 놓고 봤을 때는 단일 품목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의 공급 계약이라고 합니다. 이제 만도는 내년 6월부터 유럽 현지 공장에서 이 부품을 생산을 해서 2033년까지 폭스바겐 그룹에 공급을 한다고 하는데요. 폭스바겐은 이걸 받아서 이제 주력 모델부터 향후 이제 생산할 전기차 등에도 해당 부품을 사용할 계획이라고 합니다. 서스펜션은 차량 한 대당 이제 바퀴마다 한 개씩 들어가니까 총 4개가 한 대에 이제 총 4개가 들어가기 때문에 연간 수주 물량으로 따져보자면 이제 한 600만 개 정도로 추산이 되고요. 이번에 만도가 공급하는 서스펜션은 주로 유럽 쪽에 공급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현재 만도가 중국 폭스바겐 쪽과도 대화를 나누고 있다고 하니까 아무래도 추가적인 수주 뭐 기대도 해볼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. 네. 뭐 만도 우리 잘하는 기업이지만 이참에 좀 다시 한번 좀 짚고 가고 싶은데요. 자랑하고 싶네요. 유치 기자. 네. 좀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 2014년에 한라홀딩스에서 인적 분할돼서 설립된 기업입니다. 그러니까 대표이사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리자면 이 정몽원 한라그룹 회장과 김광헌 부사장 그리고 조성현 얼마 전에 선임된 사장인데요. 조성현 사장들 이 3인 각자 대표 체제인데 여기서 이 정몽원 대표하면 누가 연관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실 것 같아요. 그렇죠. 네, 고 정주영 정회장. 명예회장의 조카입니다. 그러니까 네. 명예회장 동생의 이제 아들입니다. 그래서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뭐 계속 이야기했듯이 자동차 부품 회사인데요. 그러니까 차체를 제외한 나머지 부품, 그러니까 샤시 부품이라고 하는데 그 부품을 전문적으로 제조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이제 제동장치, 조향장치, 현가장치인데 제동장치는 뭐 모두가 아시듯 브레이크 등 자동차를 감속 또는 정지시키는 장치고요. 조향장치는 아시네요. 네. 저는 왠지 이게 조명 뭐 이런 건가 저 했는데 남자예요. 네, 방향과 관련돼서 이 앞바퀴의 회전축을 전환시키는 뭐 그런 장치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이 현가장치는 오늘 저희 서스펜션 이야기도 나왔지만 이게 이제 여기에 포함이 되는 건데 약간 승차감과 관련된 뭐 이런 장치들을 만들고 있습니다. 주 매출처는 현대 기아차, 현대 모비스, 현대 위아 등이 59%를 차지를 하고요. GM 등 북미 거점 OEM을 통해서도 19%의 매출이 나오고 있는데 최근에 아시아, 북미, 남미, 유럽 등 글로벌 거점을 확보를 하면서 해외 고객 다변화를 꾀하고 있고요. 또한 M&A 등을 통해서 부품 다각화도 꾀하고 있습니다. 근데 여기서 이제 부품 다각화를 한다면 뭐 친환경차라든가 자율주행차 관련 이 부품 등 신성장 동력 발굴에 최근 매우 열심입니다. 근데 조금 아쉬운 건 지난해 실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. 네. 이 코로나19 여파와 생산직 직원들에 대한 어떤 희망 퇴직금 약 550억 원이 반영이 되면서 이제 좀 실적이 부진했습니다. 그러니까 영업이익이 887억 원으로 전년 대비 60% 가까이 좀 감소를 했고요. 매출액도 7%, 순이익도 89.4% 감소를 했는데 그래도 올해에는 실적 개선이 예상된다는 평가들이 좀 있으니까요. 이 만도에 대해서 이런 기업이구나 기억을 하시고 올해 실적들도 좀 점검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. 자, 끝으로 만도에 대한 좀 전문가들 평가 듣고 싶은데요. 네, 이혜라 기자. 네, 지금 만도가 오늘장에서는 오후 들어서 좀 하락 전환을 한 맞아요. 모습인데 이슈에 비해서 수급이 좀 따라오지는 못하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. 오늘은요. 그렇지만 전문가들은 오늘 이슈 포함해서 앞서 말씀해 주신 자율주행 이슈 주목해보면서 현재 시점에서도 여전히 좀 매력적이다, 긍정적이라 보는 그러한 의견들을 많이 줬는데요. 현재가 대비해서 적게는 20%에서 40%까지 상승 여력을 보고 목표가를 제시한 증권사들도 있었습니다. 내용을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. 하나투자증권은 목표가 9만 1,000원으로 제시를 했네요. ADAS 부문, 그러니까 자율주행에서 수집한 정보를 해석하는 뇌의 역할을 하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전년 대비해서 7.2% 작년에 성장을 했는데 올해 두 자릿수 성장이 기대된다는 내용 전해줬고요. 현대기아를 넘어서 고객사 다변화 발판을 마련한 것이다, 이런 해석을 줬습니다. 키움증권에서는 목표가 10만 원 제시를 했고요. 역시나 자율주행 솔루션 부문을 주목을 했습니다. 마지막으로 신한금융
금융 투자는 최근 애플 등 이런 빅테크 기업들이라든지 전기차 스타트업들이 친환경차 출시를 서두르고 있는데 만두가 전장 비즈니스 관련한 역량을 독보적으로 갖추고 있다고 평가를 하면서 목표가를 9만 5천 원 선으로 제시하기도 했습니다. 네, 자 오늘 세 분 기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